네, 하반기 전망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제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또 이제 코스닥이 펼쳐지는가 했는데 오늘 또 의약 쪽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고, 특히나 신풍제약은 뭐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워낙 좋아하시는 기업인데,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신풍제약 사실 요번에 포트폴리오에 담으면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5월 4일날 편입을 했습니다. 네.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또한 거진 7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죠. 조금 어저께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에 나올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현재 거의 뭐2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망 매물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기대를 했고 어제도 굉장히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피라맥스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지만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 종목이 보통 통상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3상이 들어가는 기업이 또 신풍제약 경구용 치료제죠. 신풍제약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는 유의미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대규모 3상을 돌입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당장 끝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희박하게 됐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관련 주주가 오르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확실히 됐다면 지금 확진자가 유럽이나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풍제약이 그동안의 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놓았는데, 임상 이성 분석 결과에서 약물 재창출 방식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당초 임상에서 설정한 유효성이 일단은 좀 아쉬웠는데, 1차 평가 변수가 RT-PCR 진단키트 기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되는 환자 비율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발표가 있었지만,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에서는 음전율을 지표로 활용한 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존 바이러스, 또 피라맥스가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신청은 이달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저는 아무래도 2차에서 아무래도 조금 환자 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3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할 가능성. 그래서 대규모 임상 지금 신청이 됐고,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는 피라맥스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전반적인 임상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회사에서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통계학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한 지표의 경우에 임상 이상 시험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히 확증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부 지표에서 확실히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화되는 비율을 낮출 가능성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후속 임상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다. 네.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통상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뭐 실패 이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라젠 같은 케이스도 임상 이상에서 미국에서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종료를 해버렸죠. 네. 이거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아무래도 이번에 긴급 승인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면서 저 또한 굉장히 포트폴리오 안에 신풍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지만, 네. 장 끝나고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투매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